일단 지금까지는 조국에 대한 얘기가 조민의 7대 허위 경력 중에 일부 조국이 직접 관여했다라고 하는 거 법원도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그러면은 뭐 입시 비리에 대해 가지고 업무방해죄도 인정을 한 거고 2심에서, 그리고 이제 그 유재수 감찰 무마에 대해서도 직권남용도 인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민 씨가 장학금 받은 거, 방금 받은 뭐 거. 서울대 무슨 뭐 교수 예, 해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청탁에 그게 있다라는 것까지 청탁금지법. 인정이 됐으니까 사실 뭐다 인정이 된 거예요. 1심이랑 똑같이. 네. 그래서 네. 조국이 일심 끝나고 나서 뭐한 10개 중에 9개가 무죄가 나오고 한두 개가 유죄인데 그건 2심을 다투겠다. 이렇게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말 파렴치한. 네. 저희 그래서 바로바로 또 속보 나오면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주제도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즐거운 소식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직 뭐 그거는 아까 과거 자료 화면입니다, 교수님.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네. 속보 나오면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네. 아씨, 아니 33분 지났어요. 이제 네네. 그만 읽어, 판사님들. 그만하고 이제 선거 좀 하자. 우리 네네. 유튜브를 못하겠어, 내가 지금 네, 좀 들떠가지고. 캄다운 하시고요. 아니 어떻게 네. 캄다운을 해, 이런 네, 와중에. 캄다운 하시고. 저희가 좀 기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아주 또 즐거운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집중을 좀 해주시죠. 아, 나 지금 미치겠어요. 지금 네. 거리가 집중을 좀 지금 폰이. 보시는 분들이 7,500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모두 다. 캄다운 하시고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속보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교수님, 네. 캄다운 하시고 핸드폰 압수하겠습니다. 조국 아들. 네. 아들 나왔다, 네, 아들. 아들, 아들. 네. 그래서, 네. 빨리 지금, 네. 다시 좀 돌아오시죠. 네. 괜찮아. 괜찮아. 그쵸? 네. 저 방금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6% 가까이나 급등했다라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원인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치?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의 갈등이 이렇게 봉합이 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중도층도 그렇고 보수 국민들도 그렇고 좀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꼈다라고 봐야 그러니까 어제 되겠죠. 이제 뭐 많이 올라간 지지율이 뭐 있고 한동훈 위원장도 오르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다 네. 올랐던데, 하여튼 저는 뭐 사실 또 지지율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는 않으려고요. 그 6% 오른 거는 꽤 많이 오른 겁니다. 아, 오랜만에 그렇죠. 진짜 네. 40%대로 다시 진입한 거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지지율 오는 건 물론 좋은 일인데 이게 이제 쭉이 추세가 가면 좋은데 또, 아, 나 정말 이 지지율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리고 총선 이거 이제 계속 하는 총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태어나서 가장 열심히 총선에 몸담은 그런 이 선거거든요, 이게. 그냥 너무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너무 무서워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러다 지면 또 어쩌나. 이러다 지면 4년 앞으로 남은 4년 어쩌나. 막그 생각 그러니까요. 들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여론조사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가 한꺼번에 올랐습니다, 전주 네. 대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총선에 어디를 지지하냐에 대해 가지고 여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게 47%고요.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44%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지지 같은 경우는 원래 진짜 몇주 전까지만, 몇 주도 아니죠. 바로 전주까지만 해도 계속 민주당,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게 높게 나왔었는데 여당을 지지하는 것도 높게 나왔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도 높아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마찬가지로 높아졌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분위기가 좋은데 계속해가지고 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네, 말씀하시죠. 성치훈이라는 인간이 있어요. 성치훈. 네, 성치훈이 좀 그만하지 마. 성치 아니 성치훈이라는 인간이 이제 뭐라 했냐면 어제 한말 중에서 뭐 네. 대통령은 뭐 공천이나 선거에 관여 안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만이 아주 유효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아니 29%밖에 지지율이 안 되는 대통령이 선거에 힘쓴다고 뭐가 되겠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 이 인간도 비겁한 인간이야. 아니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인간을 네. 왜안 자르고 왜 우리를 그러니까 자르는 거야? 지지율이 있잖아요. 지지율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그중에서 29%는 언제 때쯤 건지 모르겠지만 좀된 얘기잖아. 지난주 그 지난주 언니가 그걸 가지고 지지율 낮다고 지금 조소하는 거잖아. 나 이런 게 진짜 싫어. 아니 성추행도 그러면 여론조사 해보죠. 뭐 성추행 아는 사람 몇 퍼센트나 자, 되는지. 성추행 송재준 한번 해볼래? 너 진짜?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나는 뭐. 길거리에서 해볼래? 뭐 해볼래? 네가 원하는 어떤 방식도 괜찮아. 그러니까 길거리가 됐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 지지율 그 조사해가지고 지1% 나오면은 지의 그래. 논평은 1%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모든 거기 패널에서 사퇴해라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얘기 했을 겁니다. 너 한번 여론조사 해보자고. 성치훈 씨 여론조사하면 어떻게 나오냐고. 정말 멋있습니다, 진짜. 그래, 이런 패기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너무 패 패썼죠 그때. 근데
근데 우리 판사님들 판결문 너무 오래 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니, 판결문이 그래서... 판결문이 길다는 건 뭐다? 그만큼 범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교수님 해주셔야 됩니다. 야, 정경심 시집냈다. 큰일 났다. 네. 완전히 지금 이 얘기를 좀 네. 해주셔야 돼요. 네네네. 어제 이제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렇게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네. 김기현 전 대표가 네. 울산 남구를 출마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미 네. 5일에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진짜 그 얘기를 듣고 기겁을 했죠 많은 분들이. 네네. 아니 김기현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마지막에 나갈 때 깽판을 네네. 쳐놓고 네네. 이준석이 만나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 덕분에 당대표가 됐었던 사람인데 네네.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한테 등에 칼을 꽂고 깽판을 쳤던 게 김기현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선당 후사는커녕 지를 위해 가지고 울산 남구에 또 나간다. 이 말이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하지 말이 않았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아니다,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남구에 나가는 게 아니라 북구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희한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꿨어요. 네. 뭐라고 입장을 바꿨냐. 김기현 울산 북구에 차출하겠다라는 검토 사실이 아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또다시 김기현에 대해 가지고 울산 남구 또 맡기겠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울산 남구만 컷오프 시켜야죠. 그러니까 그 정도면 컷오프 시켜야 되는 거 원래 아닙니까? 이제 같은 지역에 3선 이상이면 뭐 어떻게 좀 컷오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컷오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같은 인간을 이번에 공천을 다시 주잖아. 만약 그 남구에 그러면은 앞으로 다음 선거 뭐 아니면 다른 후보자들이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가 딱 맞는 원칙은 누구에게나 네. 공정하게 적용돼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교수님께서 원칙 얘기해 주셨는데 그 원칙에 의해 가지고 컷오프 된 사람이 김성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김성태 전 의원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난리를 치고 야, 있다라고 해야 되나? 이준석이 하던 프레임대로 그대로 윤통욕 대통령 이런 애들 이런 분들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가 이제 딱 컷오프 되니까 컷오프 된 이유는 여러분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자녀의 KT 채용비리 있었죠, 그렇죠? 뇌물 이제 뇌물도 있었고. 네. 근데 네. 이제 그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자녀 비리는 이게 무혐의 되지 않아요. 집행유예가 확정이 됐습니다. 집행유예가 아, 확정이 됐는데 아. 근데 이제 그게 복권이 됐었죠. 국회의원직이. 근데 이제 원래 이번에 우리가 공천에 대한 원칙으로 얘기했었던 것이 복권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번에는 공천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원칙이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김성태가 컷오프가 된 것인데 그 이후에 지금 김성태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내가 왜 컷오프가 되냐 이거 대통령 주변에 핵관들이 만든 결과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또 추가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철규 지금 이제 공간위원이죠, 그렇죠? 사무총장까지 맡았었는데 자녀 부정이구나. 미안. 네, 몰랐어. 맞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철규에 대해서도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악한 완장질 양심 고백이나 하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김성태가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네. 거 이제 이런 그러니까 당내에서 뭔가 이런 분란의 목소리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좌파 언론들이 막 떠들어서 이제 크게 보도해 주는데. 뭐 알 필요 별로 알 필요 없는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근데 김성태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도 꽤 그때 단식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안민석이랑 이제 같이 밥 먹고 친하게 같이 이제 방송 진행하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나네. 뉴스공장에서 옛날에. 아 그래요? 방송 몰랐어. 많이 나오시던데 김성태. 그러니까 탄핵할 때 그냥 김성태가 안민석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같이 욕했고 욕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지금 김성태도 그렇고 김기현도 그렇고 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도 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어쨌든 예 그런데 다시 이제 당에 들어와서 뭐 당대표도 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 공로 인정합니다만 그래서 당의 말을 따라야지. 그러니까 선당 후사라는 말이. 왜 이렇게 안 지켜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은 제일 지금 중요한 역할하고 제일 지금 힘든 역할하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내려놨잖아요. 네. 네. 듣고 계세요, 교수님 말씀. 아, 왜 이렇게 송고를 안 해요? 진짜 다들 지금 집중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교수님. 집중이 지금 네. 네 그럼 그렇죠. 맞아요. 네, 계속 제가 지금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 상태이기 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속보를 확인하고 있으니까. 네. 확인하는구나. 나만 확인하는 줄 알았어.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세 번 말씀드렸을 때 제가 확인하고 있으니 집중을 해주세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만 봐서는 네네. 실형은 확정이야. 그럼요. 이게 네. 법정 구속이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네. 어, 뭐? 2년 실형이 나왔다는 속보가 나오는데. 어씨 뭐야? 잠시만. 네. 와, 내가 거봐 이거 보냈잖아. 어디 볼까요? 아직 기사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조국 실형. 이거는 그냥 하실 말씀 아닌가요? 진짠가요? 잠깐만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국 실형이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온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네. 아, 이 스페이스바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조국 실형이 아직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네,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직은 속보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조국이 그동안 이제 아, 정경심이고 이거는 깜짝아. 네. 2년 구형이 아니라 검찰은 5년 구형했습니다. 가명. 네. 네? 정경심. 정경심 가명. 연합뉴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입시 비리 감찰범아 2심도 징역 2년 실형이라고. 아씨 뭐야 무서워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징역이냐 실형. 아. 야 이게 정의 구현이 이렇게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법정 구속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2심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만에 2심 결과가 나왔는데 1심이 나오고 난 뒤 1년 만에 나온 2심 결과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이제 모든 거를 똑같이 봤어요. 그러니까 입시 비리 문제가 됐거나 감찰 문마가 됐거나 총 이제 13개 혐의로 조국이 기소가 됐었는데 8개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는데 2심 또한 똑같이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장학금을 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이런 것도 유죄로 봤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감찰반에 뇌물을 받고서 감찰 문마를 했다라고 하는 뇌물을 받고서가 아니라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찰 문마했다라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1심과 똑같이 2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건 법정 구속이 맞는 것 같은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던 것은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2년 실형이 선고가 된다면 구속이 될 거다라고 그게 원칙과 상식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조국의 구속 여부도 사실상 금방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는 뭐 방어권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2심, 네. 2심까지 이렇게 똑같이 나왔으면 이거는 뭐 구속이 맞는 것 같은데요. 100%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네, 네. 네,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2심에서도 지금 실형이 똑같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속은 면했답니다. 진짜야? 왜? 네, 왜 면한 거야? 왜? 구속을 면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2심도 지금 똑같이 징역 2년이 선고가 됐는데 구속은 면했다라고 하네요. 야, 그럼 국회의원 되겠네. 진짜 어이가 없다.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와 이 인간 주둥이를 또 봐야 돼요 제가? 당연히 구속이 됐었어야 되는데 법적 아니 지금 구속은 면했다라고 하는 속보가 나오네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가 똑같이 선고가 되고 왜? 2년이 선고가 됐는데도 구속은 지금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2심에서도 똑같이 실형이 선고가 되면 구속이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그치. 했는데 무슨 얘기죠 이게? 구속을 안 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지금 조국은 백수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대 교수도 아니고 도주의 가능성 이거는 영장 실질 심사 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 그 혐의가 다 소명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반성도 안 하고 되게 중한 범죄잖아 다. 반성은 당연히 안 하고 매일같이 와. 페이스북에다가 글 쓰고. 나 아는 사람 지금 구속돼 있어요. 2심에서 실형 1년 10개월 나와가지고. 2년이 선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은 면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2월 8일을 내가 뭐 왜 기다렸는데 그러면 난 이거 징역 2년 나올 걸 알고 있었어요. 다 예상을 했잖아. 그렇죠. 이게 빼박이라 안 되냐가 중요한 거죠. 바뀌지가 않은데.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직까지 어떤 이유 때문에 구속을 면했는지 아니, 그거는 안 나오고 있는데. 와, 아직도 사법부가 장악돼 있는 겁니까 이거?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다 있습니까? 2심에서 똑같이 유죄가 나왔으면 구속을 당연히 시켰어야 되는데도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대단하다 진짜 천룡인이라는 게 있네 진짜로 있네. 와, 조국은 정말 일반인 천룡입니다. 같았으면 지금 2심도 구속된 상태에서 받았을 거예요. 정말 갑자기 그냥 갑자기 어이가 없네. 아휴, 뭐 딴 얘기나 잠깐 합시다 우리. 일단 그래서 1심이랑 똑같이 2심에서도 조국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입시 비리도 그렇고. 그리고 감찰 문마도 그렇고 똑같이 이제 2년을 선고를 했고 유죄도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은 어떻게 된 것인지 법원이 안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금 뭐 사유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발 오버였으면 좋겠다. 아니 이유가 뭐지? 정말. 그러니까요. 조국에 대한 지금 구속은 존경심을 가져야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뭐 나오는 그 얘기는 똑같겠죠. 뭐 증거 인멸의 우려 없다. 뭐 도망칠 우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구속을 안 시킨다라고 할 텐데. 방어권을 더 이상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 SNS에 그렇게 매일같이 떠들고 이제 민주당이 다 조국 편 들어주고 이러는 와중에 뭐 방어권이 왜 없어? 많잖아. 감옥. 도주의 우려 그 자체인데 조국은. 그렇죠. 죄를 인정하지 않잖아. 이거 자체가 증거인멸 우려라고요. 이거. 그럼요. 반성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지금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봅니까? 진짜 어이가 없네. 그래가지고 이 지금 조국 기가 막히네요. 그럼 대법원은 또 언제 열리냐? 그러니까 대법원 또 한 1년 또 걸릴 거 아니야. 와, 나 돌아버린다 진짜. 기다린 보람도 없이. 이게 참 진짜 답답하네요. 참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뭐 뻘 뉴스 하나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이요 이재명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부산 경찰청장하고 부산 강서 경찰청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당 대표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라고 이 세상에 있는 한 5억 7천만 개 위원회 중에서 제일 쓸데없는 위원회가 바로 이건데 여기서 이렇게 결정했대요. 네, 그리고 이유는 피습 사건 이후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를 한 거는 증거인멸이다라고 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조국에 뭐 대한 그 리액션을 좀 해줘. 네, 뭐 조국에 대한 그 리액션을 좀 해줘. 조국에 대한 그 속보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2년이 똑같이 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했다라는 그 속보까지 전달을 해드리고요. 이따가 좀 추가적인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가 5시 반에 방송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기다린 거에 대해서 보람이 아쉽네요. 없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징역 2년이야 우리 모두 여기 구독자 하시는 뭐 실시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알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조국이 드디어 이제 그 포승줄을 뭐 메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는데 네. 그날은 대체 언제 옵니까? 그래서 오늘의 그 한 줄 평 조국 사태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요. 그놈의 조국의 강 왜 이렇게 넓고 큰지 아마존이 울고 간다. 아마 그래서 박근혜 정부 관련된 인사가 이런 논란이 있었으면은 과연 2심도 이런 상태에서 조국이 받을 수 있었을까? 정말 박근혜 정부 그때 탄핵 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아유, 구속 영장 네. 실질 심사에서 다 구속됐어요. 그렇죠. 그때 판사는 거의 자동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게 사법부가 아직까지도 이렇게 참 그러네요.